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성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일반 문제풀이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SS의 보고서 개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보고서는 테이블이나 쿼리의 내용을 화면이나 프린터로 인쇄하기 위한 개체이다. 자, 보고서 말 그대로 리포트 개념이죠. 그래서 내용을 화면으로 보여주거나 또는 프린터로 인쇄하기 위한 개체 맞죠. 두 번째, 보고서의 레코드 원본으로 테이블, 쿼리, 그다음에 SQL 문 사용하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보고서에도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거 여러분들 조건부 서식 적용할 수 있어요. 보고서에서도요. 조심하시고요. 네 번째, 보고서의 컨트롤을 이용해서 레코드 원본으로 사용된 테이블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없죠.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2번, 다음 중 아래 SQL 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ALTR, alter라는 건 뭐예요? 변경시키는 거죠. alter table, 그러니까 테이블을 변경시키는 거고, 고객 테이블을 구조를 변경시키겠다라는 뜻이고, drop이라는 건 삭제죠. 자, 취미를 갖다 삭제하는 건데, 이 cascade라는 건 뭐냐면 연관된 것까지 싸그리 전부 다 삭제해라. 이 캐스케이드가 그 작은 폭포란 뜻이거든요. 이렇게 폭포가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싸그리 전부 다 지워라, 삭제해라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고객 테이블의 구조적인 변경이 발생한다. 왜? 얼터 테이블 때문에 맞고요. 두 번째, 취미 필드를 고객 테이블로부터 삭제한다. 드랍이기 때문에, 드랍 명령어이기 때문에. 자,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네. 3번, 캐스케이드는 해당 필드와 연관된 다른 테이블의 내용도 삭제하는 옵션이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캐스케이드에 반대되는 옵션은 리스트릭트가 있죠. 참조하는 데이터 객체가 있으면 존재하면 제거 못하는 리스트릭트도 같이 알고 가시고요. 네 번째, 고객 테이블이 수정되면 취미 테이블의 내용도 같이 수정된다. 고객 테이블을 변경하는 거고 취미를 삭제하는 거죠. 같이 수정되는 개념은 아니다. 43번, 다음 중 두 커맨드, 두 CMD 개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close, 그 다음 open form, Q2는 다 맞는데요. undo라는 거는 해당되지 않죠. undo, 두한 걸 다시 on 시키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개체에서 값이 변경된 컨트롤을 원래 상태로 undo 시키는 거, 또 form 개체에서는 값이 변경된 그 form이나 컨트롤을 undo, 원래 상태로 돌리는 거. 그래서 4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44번,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DBMS의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드웨어나 DBMS 구입 비용, 전산화 비용 등이 증가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DBMS와 데이터베이스 언어를 조작할 수 있는 고급 프로그래머가 필요하다. 맞고요. 세 번째, 데이터를 통합하는 중앙 집중 관리가 어렵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쓰는 이유가 데이터를 통합해서 중앙에서 관리하기 위함인데, 어려우면 그럼 누가 그걸 사용하겠어요? 44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고, 네 번째, 데이터의 백업과 복구에 리커버리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맞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갖다 리커버리 할 때 시간적인 문제, 비용적인 문제가 많이 든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네 번째, 다음 중 쿼리를 실행할 때마다 메시지 상자를 표시해준다. 그럼 뭐 정답은요? 바로 매개 변수 쿼리죠. 사용자에게 조건값을 입력받아 쿼리를 실행하는 유형. 그래서 이 조건값을 받는 거, 그 개념이 바로 이제 매개 변수다라는 거죠. 크로스탭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합계나 개수, 평균 이런 요약 들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거고, 통합은 말 그대로 합쳐주는 개념이고, 실행 쿼리는 여러 레코드의 변경과 이동을 갖다 한꺼번에 하는 거죠. 46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폼 작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폼 작성. 컨트롤 마법사를 이용해서 폼 닫기 매크로를 실행시키는 명령 단추 삽입할 수 있다. 맞고요. 두 번째, 폼 속성 시트에서 그림을 설정하게 되면 폼의 배경 그림이 표시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사각형, 직선 등의 도형 컨트롤 삽입 가능하죠. 네 번째, 그룹화 및 정렬 기능으로 레코드를 그룹화해서 표시할 수 있다. 이거는 저 보고서 개념이죠. 보고서에서. 그래서 지금 폼에 대한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 46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47번 가겠습니다.
47번 다음 중 속성 시트 창에서 하이폼의 제목, 레이블을 변경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자, 레이블을 변경하는 거니까요. 그냥 캡션을 갖다가 수정해주면 되죠. 캡션. 1번 형식 탭의 캡션을 수정한다. 바로 정답 1번이네요. 48번 다음 중 보고서의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1번 여러 열로 구성된 보고서를 인쇄할 때에는 열 탭에서 열의 개수, 또행 간격, 열의 너비, 높이 등을 설정해 준다. 맞고요. 두 번째 인쇄 옵션 탭에서 보고서의 위쪽, 아래, 왼쪽, 오른쪽 여백을 밀리미터 단위로 설정 가능하고, 세 번째 페이지 탭에서 보고서의 인쇄할 범위로 인쇄할 페이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인쇄할 범위는 페이지 탭이 아니고, 그죠? 오피스 단추에 가서 인쇄 누르게 되면 인쇄 대화 상자가 열리죠? 거기서 인쇄 범위를 설정해 주는 거죠. 페이지 탭이 아니고. 48번이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인쇄 옵션 탭에 데이터만 인쇄를 선택하여 체크 표시하면 컨트롤의 테두리, 눈금선 및 선이나 상자 같은 그래픽을 표시하지 않는다. 왜? 데이터만 인쇄 이렇게 했기 때문에. 49번 가겠습니다. 49번 다음 중 컨트롤 상자 텍스트 상자 컨트롤의 속성 시트 창에서 표시되는 각 탭에 서 설정 가능한 속성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오랜만에 이제 옳은 거 한번 나왔네요. 자, 형식 탭. 근데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은요, 형식 탭이 아니고 데이터 탭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거고.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벤트 탭, IME 모드 같은 경우는 기타 탭이에요. 됐죠? 하이퍼링크는 형식 탭이고, 3번에 기타 탭, 상태 표시 줄 텍스트, 탭 인덱스. 요거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달달달 외우지 마시고요. 문제를 가지고 좀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탭 같은 경우는 얘가 아니죠. 컨트롤 원본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텍스트 형식, 입력 마스크 이런 게 있는 거죠. 아울러 뭐 유효성 검사 규칙 이런 것들. 자, 49번이 정답은 3번이고요. 50번. 다음 중 테이블의 데이터가 입력되는 방식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여 필드에 입력되는 데이터의 값의 범위를 설정해준다. 뭐 입력 제어 방식 맞죠? 두 번째, 입력 마스크를 이용해서 각 필드의 각 자리에 입력되는 값의 종류를 제한해줘라. 이것도 뭐 입력되는 방식 제어하는 거 맞죠? 세 번째, 색인 인덱스를 이용해서 해당 필드에 중복된 값이 입력되지 않도록 설정한다. 자, 이것도 뭐 입력 데이터의 제어 방식 맞죠? 네 번째, 기본키 속성을 이용해서 레코드 추가 시 기본으로 입력되는 값을 설정한다. 기본키 속성을 이용하는 게 아니죠. 필드 속성의 기본값을 이용해서 새 레코드를 만들 때 자동으로 입력하는 값을 설정해 주는 거죠. 50번의 정답은 기본키 속성이 아니다라는 거. 51번 가겠습니다. 51번. 다음 중 콤보 상자의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1번, 컨트롤 원본. 목록으로 표시할 데이터를 SQL 문이나 테이블 명 등을 통해 지정한다. 자, 테이블 명이 아니고요.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테이블의 필드 명이에요. 또는 쿼리. 그래서 테이블 명이 아니고 테이블의 필드 명. 그 다음에 이제 쿼리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1번에 1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행 원본 유형, 목록으로 표시할 데이터 제공 방법을 테이블의 쿼리 또는 감 목록, 필드 목록 중에서 선택한다. 맞고요. 바운드 열, 선택한 항목에서 몇 번째 열을 컨트롤에 저장할 건지 설정. 목록 값만 허용, 만약에 예를 설정하게 되면 목록에 제공된 데이터 위의 값을 추가할 수 없다. 목록 값만 허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기능 그대로. 52번 다음 중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분석해서 정보 구조를 표현한 관계도를 생성하는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는 언제인가? 개념적 설계 단계죠. 그래서 요구 분석 단계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요게 개념적 설계, 요게 논문 세, 그 논, 그 논리적인 생, 설계가 세 번째, 그다음에 네 번째 물리적인 설계, 그다음 마지막에 구현이죠. 그죠? 그래서 요게 논문 구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자, 52번의 정답은 개념적인 설계. 53번 다음 중 보고서 페이지 컨트롤 그
번호를 표시하는 컨트롤에 입력된 컨트롤 원본과 그 결과가 맞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인가? 단 전체 페이지는 5페이지다라는 거고 가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페이지. 그럼 페이지가 앞에 찍혀야 되는 거죠? 페이지라고 찍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2죠? 2. 그 다음에 슬래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거 페이지 S 그럼 5가 와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찍혀야 되는 거죠. 그죠? 페이지 2, 5. 틀렸네요. 근데 현재 페이지는 1이니까 1이 와야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페이지 1페이지죠? 1. 그냥 페이지 한글 1페이지. 맞네요. B는 맞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로 1. 그 다음에 1 슬래시 그 다음에 페이지 S니까 5가 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영어로 페이지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반대로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A번 틀렸고 C번 틀렸고 그 다음에 D번 같은 경우는 포맷 페이지 1 근데 포맷을 00 조수니까 01로 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맞는 거는 B하고 D가 맞는다라는 거죠. 그럼 5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됐죠? 54번 가겠습니다. 직원 테이블의 급여 필드는 데이터 형식이 숫자이고 필드 크기가 정수로 되어 있다. 다음 중 급여 필드에 입력 가능한 숫자를 100만원 이상이니까 이제 이거죠. 500만원 이하는 이거죠. 설정하기 위한 유효성 검사 규칙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러니까 AND 조건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OR을 썼기 때문에 틀린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100만원 이상 AND 500 이하 맞네요. 54번의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네요. 55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프로시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프로시저는 연산을 수행하거나 값을 계산하는 일련의 명령문과 메소드로 구성이 된다. 맞고요. 두 번째, 명령문은 대체로 프로시저나 선언구역에서 한 줄로 표현되며 명령문의 끝에는 세미콜론을 찍어서 구분한다. 세미콜론이 아니고 콜론이죠. 콜론. 그죠? 55번의 정답은 2번. 3번 이벤트 프로시저는 특정 개체에 해당 이벤트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실행되나 다른 프로시저에서도 이를 호출해서 실행할 수 있다. 맞고요. 펑션 프로시저는 펑션문으로 함수를 선언 그 다음에 엔드 펑션문으로 끝난다. 맞죠? 펑션 엔드 펑션. 그래서 55번의 정답은 세미콜론이 아니고 콜론이다 라는 거. 56번 가겠습니다. 56번 다음 중 필드의 입력 마스크를 09샵L로 설정하였을 때의 입력 데이터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자, 0이라는 거는 뭐예요? 필수 요소예요. 일단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0에서부터 9까지 숫자가 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2번 같은 경우는 첫 글자가 A로 왔기 때문에 얘는 틀렸어요. 아예 됐죠? 그러면 이제 1번, 3번, 4번 다 해당이 돼요. 첫 글자는 그 다음에 9가 왔어요. 9 같은 경우는 뭐예요? 선택 요소. 얘도 마찬가지로 숫자나 공백입니다. 그럼 지금 1번, 3번, 4번 다 보니까 2,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 샵이에요. 샵 같은 경우는 선택 요소, 숫자나 공백입니다. 그죠? 숫자나 공백이에요. 그런데 숫자가 와야 되는데 세 번째, 지금 4번 같은 경우 틀렸죠? 3번 같은 경우 세 번째 숫자가 와야 되는데 알파벳이 왔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되면 지금 샵까지만 걸러져도 정답은 그냥 1번이다 라는 거죠. 됐죠? 그 다음 마지막에 L 같은 경우는 대문자 L이니까 필수 요소 A에서 Z 그러니까 맞네요. 그죠? 한글이 와도 되고. 57번 다음 중 액세스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형식의 종류 크기 특징에 대한 연결이 옳은 것은 무엇인가? 메모 65,535자 이내 맞고요. 참고나 설명이 설명과 같이 긴 문자열이나 문자열과 숫자의 조합 맞고요. 예 아니요 1바이트 1비트죠 비트. 57번의 정답 2번.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순간적으로 통합 8비트 소유쪽 왼쪽 7자리 오른쪽 4자리 숫자 2바이트 산술 계산에 필요한 숫자 데이터. 자, 그래서 예 아니요는 1비트다 라는 거. 58번 다음 중 엑셀렉트 문의 선택된 필드에서 중복 데이터를 포함하는 레코드를 제외시키는 조건자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요, distinct. distinct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예요? 명확하게 해라, 정확하게 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중복 데이터를 포함하는 레코드를
제외시키는 거. 제외시키는 조건사 58번의 정답 1번. 59번 가겠습니다. 59번 사원관리 데이터베이스에는 부서정보 테이블, 시적정보를 포함한 사원정보 테이블이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다음 중 아래의 SQL문의 실행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다음 부서에서 여러 사원이 있으며 한 사원은 하나의 부서에 소속되는 일대다 관계이다. 근데 여기를 지금 보면은요, right join이죠. 우조인이죠. 우조인. 그죠? right join. 그 다음에 select from. from 다음에는 이제 테이블명. 아울러 이제 여기 on. 결론적으로 부서 정보의 부서번호, 사원 정보의 부서번호. 그러니까 부서가 같은 애들끼리의 사원 정보. 그죠? 가겠습니다. 두 테이블에서 부서번호가 일치되는 레코드의 부서명, 번호, 이름, 실적 필드로 표시한다. 지금 라이트 조인에 대한 설명이 안 들어와 있죠. 두 번째, 부서정보 테이블의 레코드는 모두 포함하고 사원정보 테이블에서는 실적이 있는 레코드만 포함해서 결과를 표시한다. 지금 라이트 조인이기 때문에, 그죠? 사원정보 테이블의 부서번호와 일치하는 거를 포함해야 되는데, 사원정보 여기 얘 테이블은 모든 게 다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원정보 테이블에서는 실적이 있는 레코드만 포함해서 결과를 표시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틀린 거고. 3번 부서정보 테이블의 레코드는 사원정보 테이블의 부서번호와 일치하는 것만 포함하고 사원정보 테이블에는 실적이 있는 레코드만 포함하여. 자,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2번이나 3번이나 사원정보는 우조인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나와야 되거든요. 라이트 조인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는 사원 실적이 있는 레코드만, 실적이 있는 레코드만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틀린 거죠. 라이트 조인, 사원 정보는 다 나와야 되는데. 4번 가겠습니다. 부서 정보 테이블의 레코드는 사원 정보 테이블의 부서 번호와 일치하는 것만 포함하고 사원 정보 테이블에는 여기는 어떻게 나왔나요? 모든 레코드가 포함해서 결과를 표시한다. 이렇게 되면 정답은 4번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라이트 조인이기 때문에 사원 정보 테이블은 다 모든 레코드가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60번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폰바닥의 사원 테이블, 테이블명이 사원이에요.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 조심하시고. 직급이 과장 조건이죠. 레코드들의 급여 합계를 구하고자 한다. 합계를 구하고자 한다. 그러면 디썸이죠. 근데 여기 보면 디합이야. 디합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1번, 2번은 아예 틀렸고. 그 다음 중 폰바닥 글의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 입력해야 할 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1번, 2번은 들어오기 전에 바로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둘 중에 하나인데 사원 테이블이죠. 테이블, 테이블명이 가운데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사원 테이블이니까 여기가 테이블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3번도 바로 다이렉트로 틀렸네요. 4번 볼게요. 사원 테이블, 따로 직급이 과장인 급여, 합, 디썸. 그래서 60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문제풀이 해드렸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